마음 한편이 허하고 쓸쓸할 때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지친 내 마음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답니다. 밥상에 앉아가지고 부처님이 되어보라는 의미에서 참 돌탭이거든요. 이 절에 찾아오게 되면 마음이 평온하고 영혼이 맑아지는 것 같고. 오늘 어머니 안 무서우네요? 안 무섭고 참 편안하네 얘. 간절한 마음이 쌓여 탑이 되었죠. 어찌 보면 저를 위해서 한다고 볼 수 있죠. 제 수행이니까 대중을 위하는 그 마음 자체도 결국은 자기한테 좋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산중 암자로 떠나봅니다. 정말 마법 같은 일이 생겼답니다.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가면 펼쳐지는 놀라운 광경. 양 옆에 늘어선 돌탑들이 장관을 이루는데요. 오직 한 사람의 손에서 탄생했다는 믿기지 않는 돌탑들. 천불천탑은 누가 쌓은 걸까요? 이 탑을 만든 이는 바로 용탑 스님. 지금도 계속 쌓는 중이랍니다. 10년 전부터 이곳에서 묵묵히 탑을 세웠다는데요. 설계도는 오직 스님의 머릿속에만 있답니다. 아주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아주 집중을 해야 돼. 딴 생각을 한다든지 일하면 다쳐. 많이 다치기도 했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탑을 쌓아 올렸다는 스님. 스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답니다. 아, 이걸 다 직접 하신 거란 말이죠. 처음에는 이 돌들이 지금 보이는 돌타산 이 돌들이 산에 그냥 다 이래 흩어져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소나무도 아주 그 밀식이 돼 있었고. 무려 600여 미터나 되는 길. 돌탑이 셀 수 없이 많아서 스님조차 몇 개나 있는지 모를 정도라는데요. 탑이 들어선 이 길이 바로 암자가 되었죠. 그 시작은 스님의 마음 수행이었답니다. 스님 안 무너질까요? 아, 괜찮습니다. 스님 있어가지고 살기 때문에. 저 멀리 산세를 바라보며 좌선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이 돌탑 속에 돌탑과 나와 이제 하나가 되어서 번뇌심이 이제 다 이제 내려놓아지죠. 마음을 내려놓으며 쌓은 수없이 많은 돌탑들. 이 모든 과정이 수행이었다죠. 성가에서는 보면은 선농일치 일과 수행이 다른 게 아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일을 또 하고 돌탑을 쌓다 보니까 이게 이제 행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행선 수행을 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스님의 마음 수행터인 천불천탑. 이제는 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는데요. 이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이 절에 찾아오게 되면 마음이 평온하고 뭔가 우리가 영혼이 맑아지는 것 같고. 자주 옵니다. 뭐 아무리 못 와도 한 달에 몇 번은 옵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자연스러움을 더해가지고 정말 천국보다 더 아름다워요. 어머니 안 무서우세요? 안 무서워. 자연 올라가서. 안 무서워. 참 편안하네 얘. 누구든 부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니 그 무엇이 두려울까요? 우리 무슨 소원 빚을 거예요? 마음의 평화. 가족 전부 건강만 하고 행복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더 바라는 거 없어요. 탑을 쌓으면서 마음을 비워낸다는 스님. 그런 스님의 마음이 돌탑에 고스란히 담겨 찾아오는 이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건네나 봅니다.
봄 기운이 어찌나 거센지 돌을 뚫고 나왔습니다. 사찰 주변 허굴산의 모든 식물은 스님의 공양 식자재라는데요. 봄나물도 수확하고 봄볕도 맛보러 다닐 참입니다. 이쪽 고사리 들어 고사리하고 들어봐도 비슷한 똑같이 올랐다. 무슨 따뜻한 봄날이 되면 가장 먼저 봉우리를 피운다는 드루. 이제 막 얼굴을 내민 자연산 드루를 수확합니다. 지천으로 널린 야생 쑥도 한아름 캐보는데요. 스님이 탑사길을 멈추고 직접 공양을 준비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일하시려면 잘 드셔야 되겠어요. 뭐 하루 세 끼만 규칙처럼 먹기만 해도 그 몸에 뭐 괜찮죠. 예전에 한 두 끼 먹고 하다가 아이고 대상포진도 걸리고 이래가지고 그 뒤로 세 끼 이제 챙겨 먹고 그래 합니다. 돌을 만치니까 몸에 무리가 많이 가는 모양이에요. 쉼없이 돌탑을 쌓아온 것이 욕심이란 걸 깨닫고 일과 수행의 균형을 맞춰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든든하게 한 끼 공양을 챙겨야겠죠. 기운이 돋게 쑥을 가득 넣어서 만든 쑥 된장국. 봄 향기가 코끝을 살살 간지고 겨우내 잠자던 미각 세포를 깨웁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입맛을 다시게 되는 봄맞이 제철 음식을 그릇에 듬뿍 담아봅니다. 돌탑 사이에서 바람과 햇빛을 느끼며 공양을 한다는 용탑 스님. 영양이 듬뿍 담긴 스님의 봄나물 밥상입니다. 밥 먹을 때 이제 언제 다 넣어야겠네. 계절마다 각기 다른 자연의 음식으로 몸과 마음을 채운답니다. 계절에 또 이런 또 뭐 그 자연의 그 드럽도 나고 이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죠. 공양 마치기 무섭게 또다시 몸을 움직이는 스님. 봄을 맞이해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아름다운 꽃 융단을 깔고 싶답니다. 이 꽃무릇 뭐든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온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치유되길 원한다는 스님의 염원입니다.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좀 어둡거든요. 오실 때는 무겁고 마음이 무겁지만은 가실 때는 밝고 밝은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 꽃도 심고.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도 괜찮다 말하는 용탑 스님. 스님을 위해서는 안 하세요? 아니 이것도 겪어서 보면은 어찌 보면 저를 위해서 한다고 볼 수 있죠. 제 수행이니까 대중을 위하는 그 마음 자체도 귀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저한테 돌아오는 것이다. 그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모든 행위가 결국은 자기한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를 위한 길이 남과 우리를 위한 길. 그 위에서 깨달음을 배워갑니다.